5,000년 전에 놀라운 발견을 해요. 저 푸른 초원에 있는 것들 난 못 먹는다. 하지만 그 대신에 그 풀 뜯어 먹는 가축들을 키워서 나는 그 가축을 먹으면 된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목경제의 시작입니다. 괜찮네. 단점이 있어요. 섬유질과 비타민 섭취를 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 섬유질과 비타민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그 초원 민족들은요, 근처에 있는 농경민들과 서로 음식을 바꿔 먹었어요. 물물교환. 서로 물물교환하다가 안 맞으면은 싸움이 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어느 한 곳에 정착하면은 다 굶어 죽어요. 눈 푸놓으세요. 금방 한 산이 다 그냥 다 뜯어먹어요. 얼른 옮기지 않으면은 다 굶어 죽습니다. 더 좋은 목표지를 찾아서 몇백 키로도 그냥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저 몇백 키로 저에서 유행하는 새로운 유행어를 이쪽으로 옮기기도 하고 계속 그러한 물자의 전력 역할들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심장에서 피가 사방으로 가듯이 초원을 중심으로 해서요,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중국. 그래서 이것을 심장에 비유합니다. 바로 이것이 초원 로드입니다. 초원의 길이죠. 실크로드가 아니라 초원 로드네요. 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요, 실크로드라는 것이 처음 생긴 줄 아는데 실크로드는요, 나중에 만들어진 길이에요. 여러분들 실크로드 하면 뭐가 떠오르죠? 비단을 아무래도 비단하고 당나라 사막 예. 사막을 그냥 죽을똥 살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사막을 가죠? 그러네요. 아니 북쪽으로 가면은 초원이 있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합니까? 예, 그거는 바로 약 2000년 전에 중국이 그 북쪽의 초원을 지배했었던 흉노 제국을 피해서 그들은 없는 길을 뚫은 거예요. 실크로드라. 무서워서 돌아갔네요. 그렇죠.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유목민들을 오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어요. 뭐죠? 아, 만리장성. 네. 아. 여러분들 만리장성 어떠한 이미지죠? 지킨 이미지. 네. 엄청 세계, 길다. 세계 7대 불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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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대 불가사인 것 같아요. 이 형 오빠가 진짜 불가사리다. 만리장성은 중국의 자랑이죠. 네. 중국의 위대한 문화유산이라고들 이야기 많이 해요. 네. 사실은 이 만리장성은요, 중국이 가장 부끄러워해야 할 유산입니다. 어? 왜 부끄러워요?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가 뭐죠? 외적을 막으려고? 북쪽의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예, 저 힘들게 산 꼭대기까지 등짐을 줘서 돌 치고 올라가서 그래요. 얼마나 수백만 명이 저기서 고통을 당하고 죽고 그랬겠어요?